따라놓고 이래 먹어야지. 아니 식을 하고? 어 그래. 다 이유가 있는겨. 다 이유가 있는겨. 아니 운전 중에는 그 커피 그냥 달라고 두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해놓으면 그냥 한 손으로 그냥 먹을 수가 있거든. 출렁 해가 쏟을 거다. 아니 아주 조금 있어서 안 쏟는다. 괜찮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소. 내가 출렁 안 쏟게 아주 조금만 저기 해놨거든. 그러니까 괜찮다. 그래 그런 거 걱정하지 마소. 종이컵 들고 있다가는 출렁 하면 몇 번 걸어가 흡수한 적 있거든. 선글라스 안 가져왔나? 아니 내가 아까 나올 때는 날씨가 흐렸어? 아 여기 있다. 아이고 저 꽃이 폈구나. 아 맞다 저 꽃이 이쁘게 폈다. 연산홍 철쭉 공원마다 앉아 이 꽃이 그냥 만발할 때 재밌어. 그런데 사진 찍을 거 할 차례거든. 지난주에 내가 한번 빠진 지난주 사진 찍게 해서 했지 싶은데 이거 해도 사진 찍고 메시지 보내고 기본 녹음 안에서 다 하는 거잖아. 그런데 너가 봐는 뭐 돈 들까 싶어가 그러는가. 전화만 주고 받으면 되지 하고 막 그만 봐봐. 거기서 사진도 안 찍고 문자는 이제 보낼 줄 아니까 이제 문자 보내는 거는 이제 아니까 그거 하고 뭐 사진 찍을 일도 없고 사진도 안 찍고 하니까 손자가 없으니까 사진도 안 찍고 뭐. 그래도 알아놓으면 재밌을 건데 그냥 졸려서 안 되지. 아 그 사진을 저기 문자로 그런 것도 못하지만 사진도 찍을 생각도 안 하고. 사진을 문자로 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냐? 어. 지뢰가 보려고. 어디 갈락하나? 기름이 내일 기름 넣어야 돼. 내가 이만 넣을까?
내 카드로 넣어야 포인트가 붙는데. 아니 거기 아 그래 이쪽 맞지? 이거는 BC고 이거가 좀 아니 그 아바 이거 핸드폰에 그 보면은 요금에 포함된 게 한 달에 문자 몇 건까지는 보낼 수 있다 그런 거 있을 텐데. 있지. 그 안에 다 포함되면은 괜찮지 공짜지. 그렇지 공짜 그러니까 공짜지 뭐. 근데 아바이는 그걸 모르고 돈 드는 거 아니야? 그래 그 카드. 돈 든다고 뭐라 카드. 그자 한 40분 45분 하고 10분 쉬고. 저 아저씨도 핸드폰 하러 온다. 그러고 10분 전에 끝나거든. 4시 10분 전에. 그러니까는 10분 전까지나 너도 4시까지 와야 된다. 어, 그럼 여기로 오면 될까? 응. 정말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응.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내려올게. 끝나면 바로 내려올게. 그럼 너도 어디 갔다가도 그냥 자, 그래. 가까운 데 갔다 와. 알았다. 저거는 카페가? 어, 여기 밑에 커피집을 차렸어. 1,000원 아메리카노 1,000원. 어, 그래 고맙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실력적으로 강남 쪽 시내 시내를 줬습니다. 항상 매 순간마다 가지가 필요가 없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지금 바쁘시지만 한국에서도 자주 녹화를 시작합니다.
봅니다. 봄에는 기온이 올라 자칫 운전하다 나른함을 느껴 졸음운전을 하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졸음운전을 사고가 났다 하면 바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울산교통방송 이혜성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울산 아산로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사고는 사고를 유발한 20대 운전자의 졸음운전 탓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고속도로가 아닌 시내 주요 도로에서 시내버스에 탑승한 시민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치면서 졸음운전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승용차 운전자 윤 씨는 사고 당일 새벽까지 차를 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오전 7시 30분에야 집으로 귀가했고 다시 9시 10분경 출근을 위해 집에서 나가서 차를 Thank you.
월드 탑승해요. 춘주에 새로운 명소가 생겼어요. 바로 춘주 황금대 무술공원. 거기에 생긴 라이트 월드. 저녁 5시부터 밤 11시까지 긴축제 벌어집니다. 어제 저녁에 아내와 딸이랑 아유 산책 다녀왔어요. 가족 잘 다녀오셨네요. 빈축제 멋지겠는데. 아 우리나라도 진짜 사실 너무너무 좋아서 좋습니다. 잘 다녀오셨다니까 제가 기분이 좋네요. 자 3분 뒤에 박수철 기자의 교통수 브레이지 2B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릎이 어리석은 진짜 그런 모습들 우리가 반성해야죠. 안전운전하는 여러분을 기대하면서 박수철 기자의 뉴스 진행 중에 이것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답과 의견 함께 모아 서비스 이름 문자 샵9977번으로 보내주시면 정답자 중 여러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부 이후 있는 초대석 저는 모든 라디오입니다. 페이스북으로 TV를 하고
홈스쿨 버스. 예. 너무 뛰어서 가면 힘들죠. 애들도 뛰어서 가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워킹스쿨 버스 1번이었습니다. 대부분 다 1번 하셨어요. 영어에 약해서 하시면서 1번으로 많이들 해주셨는데 제일 먼저 2082님 정답 1번 하고 들어오셨고요. 0520님 1번 우리 아이들도 최고 우선이죠. 맞습니다. 7427님은 워킹스쿨 버스 영어로 써야 되나 해서 살짝 속으로 되뇌이다가 아우 그냥 우리 글로 보냅니다.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예 예. 걸어서 가는 학교버스 그렇게 해도 돼요. 2665님은 워킹스쿨 버스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니까 좋아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2351님도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다닐 때 녹색 어머니의 교통정리를 했었습니다. 쌩 지나는 차들 너무너무 얄미울 때 있었습니다. 학교 앞은 그쵸 천천히 그리고 교통지서 잘 지켜줍시다. 대학교의 아이들입니다. 그럼요 내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를 바꿨는데요 지금 나 이제 서른 살 넘었어요 하시지만 우리 손주라 생각하시고 내 가족이라 생각하신다면 진짜 스쿨존 또 옐로우존 학교가 보인다 그러면 속도를 좀 늦춰주셔야 돼요. 30km 이하로 좀 줄여주셔야죠. 2873님 걸어다니는 버스 처음 듣는데요 안전에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봐봐요 이런 분들 계시기에 이 시간 참 좋은 겁니다. 걸어다니는 버스 걸어다니는 학교 버스 학교 집에서 학교까지 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내보내기 참 그렇잖아요. 신호도 많고 횡단보도 도로도 건너야 돼요. 그래서 한 장소에서 모여서 엄마가 인솔해주죠. 봉사해주시는 거죠. 그러면 친구들께 더 이렇게 돈독해지고 친해지는 거예요. 좋지 않아요? 그죠? 빨간 조끼 달고 가야 되나? 빨간 깃발 따라가야 되나? 여행 관광객들. 1번, 1076님, 애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서 마음이 놓입니다. 그럼요. 그분들 덕분에. 5054님은 1번이죠. 등교 시간대는 차량 통행을 금지해야 됩니다. 전국은 그런 곳 있더라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앞은 그렇게 하던데 하는 지역이 있다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많이 궁금하죠. 엄마 등에 패는 데나 사진을 보내는지 잠시만요. 엄마 등에 나가는 엄마를 엄마가 사팔고 지금 보셨어요. 잘 살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청사로 선사회적 사거리에서 동지 사거리 방향으로 동지 사거리 우회전차로에서 기준비 차량 세워놓고 공사하고 있어서 후미 차량 지체되고 있습니다. 중앙로는 중앙로역 사거리에서 중청역 사거리 방향으로 신호 3번 정도 필요합니다. 신진호 최종면 오영준 그리고 장효섭 박권식 통신을 제보했습니다. 청주 상황입니다. 앞둔 안동명화 사거리에서 상당 사거리 구간 양방향 처해가고 있고 이어지는 방아다리 사거리 방향도 신호 2번 지낼 수 있겠습니다. 고속도로 위로는 곳곳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휴게소 287km 지점 초월로에서 장애물 처리하는 작업하고 있으니까 잘 살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0분 교통정보였습니다.